풍요, 지혜와 근면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쥐 중에서도 흰 쥐는 우두머리이면서도 예지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쥐의 상징과 의미를 짚어보는 특별전, 쥐구멍의 볕딜날, 이필성 국민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나타나는 흰색 쥐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예지력을 상징하는 쥐는 유물과 후적에 자주 등장합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곡돌로 만든 쥐와 김유신 장군묘 호석에 있는 12지 지신 탁본입니다. 이 유물은 예로부터 쥐를 어떻게 여겼는지 잘 보여줍니다. 쥐가 12지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야기, 풍년 농사를 위한 집을 놀이, 20세기 초 문은 땅 사주체, 쥐 글자가 적힌 부적, 쥐 문양이 있는 나침판, 60여 점의 유물과 영상은 쥐가 상징하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신직디가 상서로운 동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그런 신직디를 좀 모티브화해서 전시 디자인에 많이 활용하는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은 건명과 풍요, 다산을 상징하는데 예로부터 짓디해에 태어난 사람은 식복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예, 지혜를 맞이해서 저 모든 부모님들이 내년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들 많이 낳고 해서 우리 저희 한국이 더욱 강하고 더욱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가 갉아먹은 시집, 곡식을 축내고 병을 옮기는 지, 한때 지는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지잡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다섯 마리를 잡았으면 꼬리 다섯 개, 열 마리를 잡았으면 꼬리 열 개, 그렇게 학교에다가 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쥐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존재라기보단 영특하고 민첩하며 귀여운 이미지로 통합니다. 만화 톰과 제리에 나오는 캐릭터 쥐는 귀엽고 영리한 존재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쥐가 나쁘다고 편견을 갖지 말고 쥐에서 잘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쥐가 원래 나쁜 존재인 것 같았는데 유튜브로 보니까 쥐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경자연을 맞아 쥐와 관련된 상징과 생태를 제대로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특별전 쥐 구멍의 볕딜날은 오는 3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2020년 경자연 새하얀 쥐띠해에는 다산과 건면, 풍요를 상징하는 쥐처럼 온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리포트 이필성입니다.